워낙 햇빛이 강하니까 어딜 가도 양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양산이 커요. 우리나라 거하고 또 달라. 대로 이제 만든 건데 그 우리나라에 오는 태국 스님들도 보면 꼭 양산을 가지고 그래 그 언젠가 태국에서 온 큰 스님이 조계사 마당에다가 그 양산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꽂아놓고는 거기서 몇 날을 계시다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지도 않고 태국에서 살듯이 그냥 그렇게. 태국에는 더운 나라니까 그냥 양산 밑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데도 태국에서 살듯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태국에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뭐 객기 부리는 수자 스님들이 가가지고 법거량 한다고. 법거량. 스님이 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어디 한마디 해보시오 하고 뭐 태국말하고 무슨 통해야 말이지. 통해야 법거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태국에서 큰 스님 오셨다니까. 큰 스님 오셨으면 도가 높을 테니까 도를 가지고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게. 그거 이제 법거량 이렇게 말해요. 법거량이라 그래. 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씨름 할때힘 있는 사람들하고 팔씨름 하듯이 법이 높은 사람은 법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법거량이라 이렇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가 또 있어요. 불교에는 묘계요 불호는 법 자제했으며 법이 자제한 지혜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보장엄 사자좌다. 보배로 장엄한 사자좌다. 불호는 대용련이다. 용련. 큰 아주 용이 사는 못이다 이 말이야. 차상으로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출현금강좌다. 부처님 호는 승사자좌 연화제다. 사자좌의 연화대를 연꽃대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런 사자좌가 많죠. 또 부처님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연화승음이요 연꽃 수승한 소리요. 불호는 지광보계호다. 지혜의 광명으로 널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선관섭. 좋은 관섭. 참 좋은 말이네요. 선관섭. 업을 잘 익혀야 돼.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습을 잘 익혀야 돼. 습. 습기. 익히는 거. 익히는 일이 그게 곧 습이 되고 그래요. 한 번, 두 번, 습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만 익숙해져가지고 도저히 그걸 이제, 고치질 못하는 거죠. 야,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못 고치는 사람들.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경우가 꼭 그런 경우죠. 나쁜 줄 아는데, 몸에 건강이 나쁜 줄 아는데, 콜록콜록 하면서도 그걸 못 끊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인연으로 끊었다가 이제 한달 조금 겨우 끊었다가 또 그만 한달 후에는 또 도로 피운다 또. 이 선관습 참 중요한 거예요. 업력난사이라고 사람이 평생 동안 익혀온 그 업은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과거생이 또 있잖아요. 과거생에 또 무슨 업을 지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거에 지은 업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 보호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먹고 입고 하는 그런 일들은 과거 수많은 생을 우리가 익혀왔기 때문에 그건 뭐 선이다 악이다 할건 아니지만은 익혀왔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새들 보십시오. 나는 거 언제 누구인데 배워서 나나요? 새새생생 새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날줄 알잖아.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참. 그러니까 우리 선관습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습관. 그래서
경전에도 음력난사이라고 어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가사의하다. 불어는 그 세계 이름이고 불어는 지지묘광망, 지지묘광망.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희락음이요. 불어는 법등왕이다. 법등왕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만의장 인다라망이요. 만의장 인다라망. 이것도 이제 인다라망 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께야 그거 이제 재망이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불어는 불공견이다. 불공견열애가 또 있어요.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중묘지장이요. 중묘지장. 아주 아름다운 온갖 아름다운 것이 땅에 감춰져 있다. 중묘지장. 세계가 이제 그 시커먼 석유도 중묘라고 봐야 되겠죠. 돈이니까 그게 나왔다면 돈이니까. 뭐 금은 보화 금은 이것만 중묘가 아니라 석유까지도 이제 중묘야.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동력이 되고 돈이 되니까 중묘지장. 중묘가 땅에 감춰져 있다. 불어는 염신당이다. 염신당.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몸의 깃대다.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금광윤이다. 금빛이 돌아가면서 이제 바퀴가 되어있다. 불어는 정치 중생행이다. 중생의 행을 청정하게 다스린다.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수미산 장음. 수미산 장음이요. 불어는 일체 공덕 운 보조다. 일체 공덕 운이 널리 비치는 것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중수형. 여러 가지 나무 형상. 불어는 보화상 정월각. 정월과 보화상 정월각이다. 보배 꽃 모양의 청정한 달 깨달음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무포에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계가 무포에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세계.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우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기 협잡이 절대 없어야 되고 위험스러운 게 없어야 되고 폭력이 없어야 되고 불어는 최성 금광 것이다. 가장 수선 금빛 횃불이다. 부처님 이름이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대명칭 용왕당이다. 큰 명칭 크게 소문난 용왕기대다. 불어는 관등 일체법이다. 일체법을 평등하게 관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시현 만이색이요. 만이색을 나타낸다. 나타내 보인다. 불어는 변화일이다. 변화일.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 매일매일 맞이하는 아침인데 항상 다르죠.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같은 풍경이 없어요. 그게 변화일이야. 변화의 매일매일이라. 일일신, 우일신 그런 말 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롭고 매일매일 또 새롭다.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사람도 역시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고 발전적이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뭔가 향상이 있어야 돼.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믿고 뭐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이 경전을 공부하든 하는 것은
그 첫째 목적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의 인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위, 가정, 내 이웃이 좀 더 달라지는 것,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말하자면 정토 구현, 인간 정토를 말하자면 만들자고 하는 것이 예,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 주변은 첫째는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 이웃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나아가서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 꿈으로 불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 인품이 향상되는 것. 불어가 변화일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변화일. 초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광염등장음이요. 광염등장이요. 불어는 보배광변조다. 보배광변조시다.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이름이 향광운이요. 향광운이요. 부처님 호는 사유해다. 사유해. 깊이 생각하는 지혜.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무원수요. 원수가 없다. 이러네요. 불어는 정진승의 해다. 정진승의 해.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이름이 일체 장엄구 광명당이다. 일체 장엄거리 광명기대다. 불어는 보현열이 연화자재왕이시다. 보현열이 널리 나타나는 기쁜 마음. 연화자재왕이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호상장엄이다. 백호상 그러죠. 백호상장엄이다. 형여 반월이며 반달과 같아 형상이 예. 수미산 만이 화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장엄 치성광 만이왕 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사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청정안이다. 청정안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 이름입니다. 청정안 뭐 연화안 청정안. 그 다음에 천성향수회라고 했습니다. 명칭과 체성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차금강보취향수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거 지도하고 맞춰보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있으니 이름이 천성보첩이다. 천성보첩. 세계종원 명등념광명이다. 이 보시 일체 평등 법륜음으로 위체하니라. 일체 평등 법륜음을 널리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체를 삼으니라. 그렇습니다.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라. 이 가운데 최하방에 유세계하니 이름이 보월광 광염윤이라. 보월광염윤. 형상은 일체 장엄구와 같고 일체 보 장엄 화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유리색 사자자 운으로서 그 위를 덮었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일월 자재광이다. 일월 자재광.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이름이 수미 보광이다. 부처님 호는 무진법보당이시다. 무진법보당.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누구 할 것 없이 무진법보요. 무진법보.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가르침이 끝없이 끝없이 펼쳐져야 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또 나눠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진법보예요. 무진법보, 다함이 없는 법의 보물. 우리가 삼보할 때
불보, 법보, 승보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사실은 근원은 부처님이지만은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을 알게 된 것은 법보 때문입니다. 법. 가르침 때문이에요. 차상의 과업을 잘 믿은 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중묘광명당이다.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광명 비치는 깃대다. 분호는 대화치다. 큰 꽃무더기다. 큰 꽃무더기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믿은 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많이 광명화요. 불어는 인중 최자재다. 사람 가운데 가장 자유자재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얽혀있고 매여있어도 매인 가운데서 자유를 누려야 되고 얽혀있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 뭐 온갖 약속, 온갖 규칙 다 어기고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자기 할 일, 자기 궤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쫙 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자유 누리는 것입니다. 모두들 뭐 집 나가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뭐 전화도 안 하고 돌아올 시간도 되는데 안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중 최자재가 아니고 그런 식 자재가 아니요. 꼼짝도 못하고 얽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는 마음이 늘 평화롭고 마음은 늘 자유자재하고 마음에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이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아는 것. 이게 인중 최자재예요. 사람 가운데 가장 자유자재한 사람입니다. 뭐 어디에 매여 있다고 깝깝해가지고 그래갖고 아, 그저께 참, 그, 저기,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보살님이 왔는데, 아주 얌전하게 생겼어. 첫마디가 난 가출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이가 한 50대, 60 전후쯤 됐는가, 그래. 가출했다고 그래. 왜 가출했느냐 하니까. 딸이 무슨, 간호사로서, 횟수가 오래돼가지고, 뭐, 월급을 뭐, 한 500만 가까이 받는 간호사도 있대. 와, 이거야. 그리고 사위는 한 200 몇십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그래가지고,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6살인데, 깝깝해 죽겠대. 깝깝해 죽겠대.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버렸대. 그 전화도 꺼버리고 도망 나와버렸다고. 지금쯤이야. 들어갔겠지. 한 3일 됐으니까. 그 이제 평소에 뭐 내 법문도 듣고, 그래서 책도 보고, 그래가지고, 스님인데 오면은 뭐, 숨이라도 좀 쉬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왔는데, 그래, 전화기 다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유, 부산에, 뭐 친척이 있다나 뭐 친구가 있다나 그 가서 잘 거라고 이제 그래. 기도 안 차더만. 기가 차는 게 아니라 기도 안 차. 그 외손자 봐가지고 처음에는 귀엽다고 했는데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봐주고 6년이나 있었으니 하기서 좀 깝깝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불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못 얻나 봐. 그래서 참다 가출해 버린 거예요. 50, 60에 가출해 그냥. 전화도 끊어버리고. 그래도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하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스님인데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법문을 많이 들어오니까 나는 처음 보지만은 그 보살님은 익숙한가 봐, 또. 법문이가. 인중 최자유. 그렇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자제한, 자유자재한 그런 분.
그게 부처님이죠, 뭐. 어디서든지 매여 있어, 몸은 매여 있대, 마음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상의 과불찰 민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아, 보험이다. 아, 넓을 보자 소리 엄자. 이게 부처님의 법문 소리가 널리 퍼진다 하는 그런 의미죠. 불어는 일체지 변조다. 일체 지혜가 두루두루 비치는 것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대수 긴나라 음이다. 불어는 무량 복덕 자재 용이다. 한량없는 복덕을 가진 자유자재한 용이다. 그랬어요.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무변 정광명이다. 가없이 청정한 광명이다. 불어는 공덕 보화광이다. 초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최성음이다. 가장 수성한 소리다. 불어는 일체지 장엄이다. 모든 지혜로서 온갖 지혜로서 장엄했다. 아 이거 좋은 이름입니다. 일체 지혜로서 장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온갖 지혜를 배워서 우리 마음을 장엄하자 이 뜻이죠.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중보간식이다. 온갖 여러 가지 보배로서 사이사이를 꾸몄다. 불호는 보염수미산이다. 보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수미산이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청정수미음이다. 청정수미음이다. 불호는 출현일체 행광명이다. 일체 행을 출현한 광명이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며 향수계다. 향수가 뿌려져 있는 향기나는 일상이다. 그 말이네요. 불어는 일체 바람일 무해해다. 일체 바람일, 뭐 육바람일 내지 십바람일의 걸림없는 바다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며 사자화망이다. 사자화망. 불어는 보염당이시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금강묘화 등. 금강묘화 등이다. 불어는 일체 대원광. 일체 대원광. 일체 큰 원력 서원의 광명이시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일체 법광명지다. 일체 법이 광명으로 비치는 땅이다. 불어는 일체 법 광대 진실이다. 일체 법이 광대하고 진실한 뜻이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진주 말 평탄 장엄이다. 말자는 가루 말자입니다. 끝 말자지만 가루 말자. 진주 가루로 펼쳐 가지고 평탄한 그런 장엄이다. 그 말이네요. 불어는 승해 광명망이시다. 수승한 지혜로서 광명이 빛나는 그물이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유리화다. 유리꽃이다. 불어는 보적당이시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무량 묘광윤이다. 한량없는 미묘한 광명 바퀴다. 불어는 대위력 지혜장이시다. 큰 위력 지혜장이시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명견 시방이다. 시방 세계를 밝게 활하게 보는 것이다. 불어는 정수 일체 공덕당이다. 일체 공덕을 청정하게 잘 닦는 기대다. 정수 일체 공덕당. 일체 공덕을 청정하게 잘 깨끗이 잘 닦는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가해락 범음이다. 가해락 범음. 아주 사랑스러운 맑은 소리, 범천의 소리, 청정한 소리다. 형녀 불수며 형상은 부처님 손과 같고 보광망해를 의지해서 머물라. 전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무슨 바다? 향수해.
향수회라고 하는 바다 위에 또 있다. 그래서 전부 바다를 의지해서 머무는데 그 바다마다 전부 바다 이름이 있어요. 보광강. 저 그동안 쭉 그래 왔습니다. 보살신 일체 장엄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20불찰 미니도 세계가 사고 있어서 순일청려하니 부처님 호는 보조 법계 무해광이시다. 법계를 널리 비추는 걸림없는 광명이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화장세계품이 한 권 더 남았는데 화장세계를 이렇게 크게 펼쳐놓은 것은 이건 뭐 사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이런 화장장암세계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 또 눈을 밖으로 펼쳐서 저 은하계 무한한 우주를 우리가 배대시켜 보더라도 역시 이 화장장암 세계는 그대로 다 맞는 소리인데 그렇게 우리가 미세한 뭐 세포의 세계나 저 멀리 몇백억 광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이건 사실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문제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되는 걸 가지고 문제시해야 돼. 그 우리가 불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그 외에 뭐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뭘 하다 보면 이야기가 발전해가지고 우리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시시비비하다가 막 싸움도 벌어지고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얼른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문제 되는 것만 문제시하자. 문제로 삼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화장장암 세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끌어다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국토가 그대로 화장장암 세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화장장암 세계인데 우리가 화장장암 세계로 이해하고 누리고 화장장암 세계로 수용하고 살아야 돼.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보호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닌 내 주변 환경을 보호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참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해가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이 너무 절실합니다, 사실은. 저기 저 북극에 그 눈 녹아, 얼음, 빙산 녹는 거 봤죠. 근데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녹는데, 몇 년 전에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녹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참 환경 오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은 밖으로도 문제를 우리가 치유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내 마음 관리를 잘해서 봉행 불교 상섭심 내가 늘 그러죠. 항상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 이게 불법을 믿는 소득이고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암 세계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연 이 화장장암 세계가 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야기인가 몸 속에 있는 세포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저 우주 몇 억 광년 저 멀리 떨어진 우주의 이야기인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겸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인간 정토 인간 화장세계 인간 화장세계를 구현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건 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기 백두산을 남쪽에다 갖다 놓고 한라산을 북쪽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화장세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나야가라 폭포를 뭐 우리나라에다 갖다 놓고 뭐 우리나라 저기 뭐 안 좋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걸 떼다가 딴 데 갖다 놓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현재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 그야말로 개성변시 광장설이요 산색기비 청경신이요 신현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설이고 이 청산백원이 그대로 청경법신 비로 자라버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대로 화장장엄 세계로 우리가 느끼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환경이 뭐, 우리 집은 뭐 좁다, 뭐, 햇빛이 안 들어온다, 뭐, 아파트가 너무 좁다, 뭐, 이거 내 전세방에, 이거, 기분 나빠서 살겠나, 어쩌겠나. 그래서, 그 불평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불평하면 뭐, 그게 바뀌나. 거기에서 말하자면, 인간 정토를 봐야 되고, 인간 화장장엄 세계를 누릴 줄 아는 거,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결국은. 이 화장장엄 세계를 이렇게 장황하게 맨날 며칠을 설에도 다 못 설하도록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은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주입시켜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세뇌시켜서 바로 이 자리에서 화장장엄 세계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국토인 것을 이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한 권 더 남았다고 아직은 화장세계. 그래야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교재를 미리 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품이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가 더 등장하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열애명호 사성계로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화장장엄 세계를 구현하자, 그대로 드러내자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 없어요. 옮길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어요. 뭐 남의 집 좋다고 막 쳐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인연 많지, 내 능력 많지, 내가 마련한 내 집에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 뭐 마음에 안 들고 비좁다고 뭐 남의 집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내 마음 관리 잘하는 거야. 거기서 화장 세계를 보는 거야. 거기서 정토, 극락 정토를 보는 것이고. 좋다. 아주 좋다 말이야. 이것만으로 내 환경 한 곳 놓을 수 있으면 막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줄 아는 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바깥 문제도요, 자연스럽게 슬슬 풀려. 바깥 문제도 자연스럽게 슬슬 풀려. 내 마음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 문제 풀려고 자꾸 밖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더라도 풀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풀려요. 마음부터, 근본부터 풀어야 돼. 근본 풀면은 저절로 풀려. 또, 안 보이는 게 보여. 좋게 보인다고. 좋게 보이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해요. 바뀌어지기도 한다고. 팔려고 내놨던 집이 슬슬 소식이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데 돈 많이 주고 사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마음에서 매듭이 풀어지면은, 바깥 매듭도 풀어진다니까. 이게 이제 불교하고 세속적인, 그 가르침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은 밖에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고, 불교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안에서부터 문제를 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풀면은 밖이 풀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우리가 살아온 그런 습관대로는 밖에서 풀어놔도 한참 있으니까 또 매듭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매듭이 또 생겨. 뭐, 좋은 예로서, 처음에는 뭐, 25평 아파트 새로 샀을 때는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았는데, 친구 집에 집들이 한다고 초청받아 갔더니 그 집엔 또 30평이네. 거기 갔다 오는 후부터 막 집이 막 꼴보기도 싫은 게, 들어가기도 싫어져 버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불법은 이제 그런 데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은 회사 문제도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고, 바깥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가, 풀려나간다고. 내가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아무 일이 없어. 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 그러니까 저절로 자연, 좋게도 보일 뿐더러 풀리기도 해. 풀리기도 한다고. 그 참 신기한 일이죠.
내 마음에 이미 풀어져 있어서 그거 안 풀어져도 되는데, 예. 안 풀어져도 되는데, 아, 그것까지 풀린다고, 바깥 일까지 풀려. 그거 참 신기하지. 예. 내 마음에서 이미 해결됐어. 이미 해결됐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인간관계로, 아니, 나는 이미 마음에 원한이 없어. 용서가 다 됐어. 그래서 그 사람 봐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한테 선물 사들고 사과하러 와. 아, 신기하지. 안 와도 되거든. 내한테는 이미 문제가 다 풀렸는데, 안 와도 되는데 그 사람이 뉘우치고 선물 사들고, 아, 그때 내가 오해했다고 하면서 와서 사과한다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내 마음에서 풀어져 있으니까 밖에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린다. 일체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람 문제가 그렇고 경제 문제가 그렇고 온갖 문제들이 그렇게 화장장엄 세계를 우리가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